외설적인 원제 인디센트의 무대 디자이너 역할을 맡고 있는 임건수라고 합니다. 의상 디자인을 맡고 있는 우영주라고 합니다. 인디센트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 관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작품에서 연상되는 이미지들은 먼지 속에 쌓여있는 뭐 유품 또는 죽음 앞에 닥쳐있는 상당히 무거운 침묵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연상이 좀 들었었고요. 무대적인 장치로는 이 연극인들이 주로 활동하는 공간은 역시 극장, 공연장이기 때문에 객석과 무대를 구분해주는 어떤 프로세늄 아치와 같은 아치의 형태, 그리고 이 뚫려있는 개구부를 열었다 닫았다 해주는 벽체가 있는데요. 이 벽체가 결국은 조리개 역할을 해주면서 앞에 공간과 저 뒤에 공간, 죽은 공간과 살아있는 공간 이렇게 구분하는 장치로서 또 역할도 하게 됩니다. 의상 전체 컨셉은 이 인디센트 극본은 1900년대부터 1950년대 그 시대성을 가지고 있는 극본이에요. 그 극본 안에서 잿더미에서 극단이 살아나고 또 잿더미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어떤 이야기가 있는데 그 부분이 어쩌면 전체를 그 아우를 수 있는 컨셉 또 그리고 그것들이 어떤 시간성이라든지 시대성을 반영해서 의상의 어떤 질감이라든지 무게감이라든지 전체 색감을 잡을 수 있는 시작점이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장면 같은 경우에는 관객이 극장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텅 빈 무대에 이미 죽은 자들이 썼을 법한 그리고 가방과 옷까지 이런 것들이 아주 정갈하게 놓여져 있을 겁니다. 극이 시작이 되면 배우가 등장을 하고 그 죽은 자들의 옷을 다시 한번 새롭게 갈아입으면서 생명을 부여받고 살아나는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공연의 배우로서 인물로서 역할들에 진입이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색감이나 질감 이런 것들은 아주 오래돼서 낡고 상처가 많이 난 사람들이 쓰고 난 흔적들 뭐 이런 것들이 많은 그리고 뭐 겹겹이 쌓여 있는 먼지들 뭐 이런 텍스처들을 계속 생각을 하게 됐었고요. 그래서 이런 텍스처들은 결국엔 무대 바닥에 빈 무대로 구성을 해야 했었기 때문에 빈 무대 바닥에 많이 표현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의상도 뭔가 겹겹이 쌓여진 먼지 뭐 상처들 또 그것들에 대한 무게감들이 이제 시간성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코트의 길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포인트적으로 어떤 결을 같이 무대와 맞춰서 들어가는 것들에부터 이제 시작이 될 것 같아요. 네네. 이 극단의 여러 인물들이 1인 다역을 하는데 한 명당 7명에서 8명 정도의 킥체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극단 안에서는 이제 신의 배우 또 중견 배우, 고참 배우로 이렇게 층위가 나눠지고 그 안에서 이제 그 신의 배우의 남녀, 그 다음에 그 중견 배우의 남녀, 그리고 고참 배우 남녀로 나뉘어서 그 역할과 그 연령대 안에서 소화할 수 있는 역할들에 대한 것들을 킥체인지로 보여주면서 역할 놀이를 하듯이 하는 것이 이제 의상의 어떤 좀 재밌게 볼 수 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공간에 따른 전체 씬에 대한 의상이 있을 것 같아요. 유대인 또 그 이방인에 대한 어떤 느낌들에 대한 것들을 표현하고 의상적으로 보여주면서 전체 어떤 쇼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연출님하고 이야기한 부분인 것 같아요. 가장 그 개인적으로 마음이 울리는 장면이라고 치면 그 위글라라고 하는 유태인이 아이들을 재우기 위해서 불렀던 자장가가 있어요. 그 음악이 나올 즈음 되면 그 제 안에 어떤 되게 찡한 감정과 함께 눈물이 핑 돌 정도의 감정이 좀 나와요. 그래서 이런 장면도 무대상에 뚫려있는 개구부 그것을 또 열었다 좁혔다 할 수 있는 그 조리개에 해당되는 벽체가 천천히 들어 올려지면서 저 후 무대에서 쏟아지는 빛을 통해서 그런 고통받는 그 유태인들의 학살 장면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연출하는데 아마 보시는 분들한테 상당한 심금을 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같은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인디센트는 1900년부터 1950년 사이에 존재했던 극단에 대한 이야기예요. 연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이 부분이 지금 저희도 연극을 하고 있고 또 2020년에 어떤 연극하는 사람들 또 연극을 좋아하는 관객들하고 만나시면 이 부분에서 굉장히 재밌는 작품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좀 재밌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공연을 다 보시고 난 이후에 인간의 존엄성이라든지 평등함 뭐 이런 것들의 지난 여운을 또 남기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